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어렵게 모아놓은 3만 2천 명의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만 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에게 적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도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지만 못지않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두려움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른 척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처방은요 유일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만이 두려움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요 믿음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우리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때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고 그 불신앙의 표출이 뭐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 외침을 듣고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만이 남았습니다. 자, 우리 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여러분 반응을 좀 하세요.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 남은 자는 얼마예요? 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누군가는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섰지만 싸움에 앞서서 이제 누군가는 떠나게 되고 누군가는 남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 떠나는 자와 남는 자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군대 가서요 4주 동안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서로 떠나고 헤어질 때 감정 아시죠?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막상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모여들었는데 그 짧은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떠나게 되고 누군가는 남게 된 겁니다. 그때의 떠나는 자와 남는 자의 감정,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도 나와 함께 같이 이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자.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해봐.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 나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노략질을 당하며 살 수는 없잖아. 그러므로 나도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어. 너도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그런 밀당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논쟁을 벌이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었던 2만 2천 명의 사람들은 길르앗산을 떠나가고 만 명만이 남았습니다. 저는요 이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 만 명의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2만 2천 명에 속한 사람일까요? 만 명에 속한 사람일까요? 네? 스스로 알아서 대답을 하십시오. 지금 이들은 구경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그렇다면 전쟁을 하러 가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구경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없었겠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 오합지졸인 자신들이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13만 5천의 군대와 싸우겠다고 나서는데 왜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돌아갈 집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7장을 이해하는 데는. 다시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아,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전술로 승리했다고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숫자를 줄이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사실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려워 떠는 자가 이제 2만 2천 명이 떠나갔고 이제 몇 명이 남았다고요? 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잊지 못하게 되면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상반절이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또 4절에서도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싸움에 앞서 기드온에게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3만 2천 명으로 4대 1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이제는 13.5대 1이 되는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너무 많다, 아직도 많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숫자를 줄여가시는 이유는 뭘까요?
2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2절 상반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반절 시작.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나의 힘으로 스스로 나의 힘으로 승리했다며 스스로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술이 좋아서 우리가 용맹스러워서 적군을 물리쳤다라며 스스로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해보면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있어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몇 명일까요? 300명입니다. 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은요, 3만 2천의 군사 중에서 99%인 3만 1,700명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1%인 300명만을 남겨두셨어요. 왜 하나님은요, 99%인 3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왜? 여러분, 1%인 300명만 남겨두셨을까요? 1%인 그 3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1%인 300명으로 승리를 해야 스스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인 300명으로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면 누구도 사람의 힘과 사람의 전술과 사람의 용맹스러움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운이 좋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1%인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치면 모든 사람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1%인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치면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99%를 다 돌려보내게 하시고 1%인 300명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1%인 30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승리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아직도 많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도 많구나. 너의 힘이 아직도 빠지지 않았구나. 네가 아직도 나보다 의지하는 사람이 많구나. 네가 내려놓는다고 했지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게 아직도 많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인 300명만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3.5%인 만 명의 사람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1%인 300이 되어야만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은 13.5%인 만 명의 군대로 승리했을지라도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남에서부터 안지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뭐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베드로의 주변에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니.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놀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을 하고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 신이다. 예? 그래서 화환을 가지고 와서 앞에 놓고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시간을 막 즐겼죠. 그래 한번 해봐라. 즐긴 게 아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어요. 자신들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륜교회 성도들이 1%까지 내려와서야 1%까지 내려와서야 그때 가서야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스스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300명을 선발하실 때에 어떻게 선발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최종 300명을 선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 300명을 선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300명을 선발할 때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300명을 선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도자인 왜 지도자인 기도원에게 지도자로 세워놨으면 지도자인 기도원에게 300명을 선발하도록 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300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 임을 권한을 주셨다고 한다면 기도원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도자인 기도원에게 300명의 용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셨어요. 만일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면 여러분 기도원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300명을 선발했을까요? 뭐 제가 기도원이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장 먼저 18세 이상만 따로 모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0cm 이상만 따로 모여. 세 번째는 옷 벗어봐. 그리고 복권 있는 사람들만 따로 모으고 예. 전투력과 나이와 신장과 체력을 가지고 300명을 선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손으로 물을 떠서 그 물을 이렇게 핥아서 먹는 자 300명을 선발하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신 자 9,700명은요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이렇게 핥아먹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주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물을 마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목마르지만 여러분 그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먹으면서 주변의 상황을 살폈어요. 최고의 경계태세를 갖추면서 물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이 마른 차에 물가에 내려오니까 급하게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그리고 물을 펄컥펄컥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요 경계심이 없었어요. 오직 물을 먹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시 상황이에요. 내 앞에 적군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적군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목마르니까 내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전쟁이고 나발이고 지금 내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아무리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도 아니 뭐 전쟁이고 나발이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고 내 연봉이 오르는 것이 우선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계심도 없고 어떤 영적인 긴장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경계의식을 잃고 목마름에 무릎을 꿇은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이디안 전쟁에 하나님이 선발한 300명의 용사는요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과 싸울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항상입니다. 항상. 예, 다니엘 기도 때만은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다니엘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다는 증거가 뭔지 알아요? 감사해요.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이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우리 대적이래요. 근데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의 모습을 아세요? 그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찾고 있어요? 삼킬자를 찾는다. 삼킬자를.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내가 오늘은 어떤 가정을 삼켜버릴까? 어떤 자식을 삼켜버릴까? 어떤 교회를 삼킬까? 여러분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전쟁 중일 때 넘어졌잖아요. 그랬어요? 아니죠. 전쟁 중일 때 넘어진 게 아니에요. 방심하고 영적인 긴장이 풀렸을 때 옥상을 거닐다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다시 넘어진 적이 없어요. 한가하게 영적인 긴장을 다 풀어버리고 옥상을 거닐다 넘어진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TV도 보지 않고 오직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가 딱 끝나면 많은 분들이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영적으로 회의해집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이고 30년 50년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내가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저는 우리 어린의 성도들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 거룩한 전쟁에,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기약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